태백제팔 1. 채활태백. 채활태백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기가위치덕야이에 기가위치덕야이에로다. 아마도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도다. 삼이천하양하되 세번 천하를 사양하되 민무득이 칭언이오냐 백성이 그 덕을 칭송할 자치조차 없구나 고하셨다. 2. 채활공이 물에 직노하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신이 물에 직사하고 삼가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두렵고 용이 물에 직난하고 용맹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즉이 물에 직교니라 곱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조급하여 두서가 없을 것이다. 군자도 거친이면 웃사람이 친척에게 도탑게 하면 측민응어인하고 백성이 인해 감동할 것이여. 고구불류면 옛 친구를 잊지 아니하면 측민불투니라 백성도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고하셨다. 3. 증자유질하사 증자가 병이 위증할 때 제 소문제자와를 개어족하며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걷고 나의 발을 보라. 개어수하라. 이불을 열고 나의 손을 보라. 시운전전 긍긍하여 시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기를 열임 십년하며 깊은 못에 이른 듯이 열이 박빙이라 하니 열분 얼음을 밟듯 하라 하였으니 이금 이후에야 오지면부로라. 내가 면함을 알았노라. 소자, 사람들아. 4. 증자유질이여 신일. 증자가 병이 위중할 때에 맹경자문지라니 맹경자가 문병을 하였더니 증자원왕 조지장사에 증자가 이르기를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할 때에는 김영야에 하고 그 울음이 슬프고 인지장사에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때에는 기어냐선이니라. 그 말이 착한 것이다. 군자소기호도자삼이니 군자가 지켜야 할 귀중한 도가 세 가지 있으니 동용모에 몸을 움직이면은 사원폭만하며 사납고 거만함을 멀리하고 정한색에 얼굴 빛을 바르게 하면은 사근신하며 믿음직하게 하고 출석이에 말을 하면은 사원비배니 비루하고 어긋남을 멀리할 것이니 변두지사치규사존이니라. 그 밖에 제사를 차리는 것 같은 소소한 일은 유사가 있어 할 것이다. 5. 증자와 이능문어 불능하며 증자가 말하기를 능하면서도 능치 못한 자에게 물으며 이달문어과하며 많으면서도 적은 이에게 물으며 유양무하며 있으되 없는 것 같이 하고 시레카하며 차 있으되 없는 것 같이 하며 범이불교를 범하고도 개교치 아니함을 석자에 옛적에 오우상종사업사에러니라. 내 벗이 일찍이 이에 종사하였느니라. 6. 증자와 가이탕 육척지구하며 증자가 말하기를 육척의 어린 임금을 맡아 도울만하고 가이기 백리지명이여 백리의 명을 위임할만하며 임대절이 불가탈리하면 큰 절개에 임하여 뺏기지 아니할 사람이라면 군자인여와 그는 군자일 것이다. 군자인냐니라 참으로 군자일 것이다. 고하셨다. 7. 증자활사불가의 불옹에니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마음이 넓고 뜻이 굽세해야 할 것이니 임중 이도원
임중이 또원이니라 그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이니위기임, 이니위기임이니 어짐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야 하니 불력중호, 불력중호야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사이후이, 사이후이니 죽은 뒤에야 말 것이니 불력원호, 불력원호와 또한 멀지 아니한가? 고하였다. 8. 태월흥어시, 태월흥어시하며 공자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보편적 정서를 일으키고 리벌해, 이벌해하며 예에서 의범을 세우고 성어락, 성어락이니라 악세서 조화를 이룬다. 고하셨다. 9. 채화대민, 채화대민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백성은 가사유지, 가사유지여 따르게는 할 수 있지만 불가사지지, 불가사지지니라 원리를 백성마다 알게 할 수는 없다. 고하셨다. 10. 채활호용질빈, 채활호용질빈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함을 싫어하면 나냐, 나냐여 반드시 나를 일으킬 것이여. 이니 불인, 이니 불인일 사람으로서 질지 아니한 일을 질지이심, 질지이심이 미워함을 너무 심히 하는 것도 라냐, 나냐니라 난을 일으키게 한다. 고하셨다. 11. 재활 여유주공지재짐이, 재활 여유주공지재짐이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설령 주공과 같은 재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도 사교철인, 사교철인이면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기여, 기여는 그 재주 외에는 부족관야이, 부족관야이니라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것이다. 고하셨다. 12. 세월 3년학, 세월 3년학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3년을 배우고도 부지어곡, 부지어곡을 녹봉의 뜻이 이르지 아니하는 일을 부리듯야, 부리듯하니라 쉽게 얻지 못하겠다. 고하셨다. 13. 세월 독신호학, 세월 독신호학하며 공자 말씀하시기를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수사선도, 수사선도니라 주기를 하나고 지키고 도를 착하게 하라. 위방불입, 위방불입하고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난방불거, 난방불거하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아니며 천하유도측견, 천하유도측견하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가고 무도측은, 무도측은이니라 도가 없으면 숨을 것이다. 방유도, 방유도에 나라의 도가 있는데도 빈차천원, 빈차천원이 가난하고 천한 것은 치아, 치아며 부끄러운 것이고 박무도, 박무도에 나라의 도가 없는데도 부착연, 부착연이 부유하고 귀한 것은 치아, 치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고하셨다. 14. 세월의 부재기 위, 세월의 부재기 위하여는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불모기정, 불모기정이니라 그 정서를 꾀하지 아니한다. 고하셨다. 15. 세월의 사지지시, 세월의 사지지시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태사지가 처음 직책에 나갔을 때에 관저질환, 관저질환이 관저 끝장의 악곡이 양양호영이제, 양양호영이제라 아름답게 귀에 차는구나. 고하셨다. 16. 채활광이 부직, 채활광이 부직하며 공자 말씀하시기를 뜻만 높고 곧지 않으며 동의불원, 동의불원하며 무지하면서 근호하지 아니하며 공공이 불신, 공공이 불신을 무능하면서 믿부지 못한 사람을 오부지지에, 오부지지에로라 나는 이를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 고하셨다. 17. 채활의 학여 불급, 채활의 학여 불급이여 공자 말씀하시기를 배우되 미쳐가지 못하는 것 같지 하며 유공실지, 유공실지니라 오히려 이를까 두려워하라. 고하셨다. 18. 채활 외외호, 채활 외외호라 높고 크도다. 순우지 유천하야의 불여연, 순우지 유천하야의 불여연이여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가지고도 훌륭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간여하지 않으셨다. 고하셨다.
19. 청와대제. 청와대제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위대하도다. 요지위군야. 요지위군야여. 요의 임금 되심이여. 외호일천위대. 외호일천위대언을. 높고 높음은 오직 하늘이 큰 것인데. 유욕측지. 유욕측지하시니. 다만 요임금께서 본받으셨으니. 탕탕호민무능명언. 탕탕호민무능명언이로다. 그 넓은 공덕을 백성들의 능이 무어라 이름하지 못하는구나. 외호기우성공약. 외호기우성공약어. 넓고 크도다. 그 공을 이룸이여. 환호기유문장. 환호기유문장이여. 빛나도다. 그 문장이 있음이여. 고하셨다. 20. 순유신호인 이천아치. 순유신호인 이천아치 아니라 순임금이 어진신하 다섯 사람을 두심에 천하가 다스려졌다. 무왕월 여유란 신십인. 무왕왕 여유란 신십이노라. 무왕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을 두었노라. 고 하거늘. 공자왈 재난. 공자왈 재난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인재 얻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불기연호. 불기연호와 그렇지 않겠는가. 당우지제. 당우지제가 당우의 시대가 어사위성. 어사위성하니 가장 많았고 유부인원. 유부인원이라 무왕의 때에는 열 사람 중 부인이 있으니 구인이 구인이니라 아홉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삼분천하. 삼분천하의 문왕은 천하를 삼분하여 육이 이 육이 야사 그 둘을 가지고도 이복사은. 이복사은 하시니 은 나라를 섬겼으니 주지덕. 주지덕은 문왕의 덕이야말로 기가위지덕하이에 기가위지덕야예로다.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뿐이다. 고하셨다. 21. 차활우. 차활우는 공자 말씀하시기를 우는 오무간 연애. 오무간 연애로다. 내가 허물할 수 없구나. 비음식이 치호호 귀신. 비음식이 치호호 귀신하시며 음식을 간소하게 하시되 선조의 신을 제사함에는 효성을 다하고 악을 보기치 미호 불면. 악의 보기치 미호 불면하시며 평소의 의복은 허술하게 하시되 재례의관은 화려하게 하고 비궁실이 진려 후 구혁 비궁실이 진